세계 TV 시장의 중심이 차세대 TV로 불리는 UHD TV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TV 시장을 장악했던 우리 기업들이 UHD TV 시장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UHD TV, 이른바 초고선명 TV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풀 HD TV보다 선명도가 4배 이상 좋고, 전송 방식은 물론 영상과 음향 압축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 TV 시대가 내년 2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세계 디지털 TV 시장에 이어 UHD TV 시장도 우리나라가 선점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UHD TV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유력시되기 때문입니다. 국산 기술로 UHD 방송 기술을 할수 있다는 이제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요. 기술적인 장점이 있고, 그 기술로 인한 기술 로열티가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UHD TV용 전송 방식 기술과 영상, 음향 압축 기술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방송 채널로 UHD 방송과 이동 UHD 방송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계층분할 다중화 LDM 기술은 ATSC, 즉 북미 방송 표준화 기구의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는 현재보다 4배 좋은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100km 이상의 이동 중에서도 FHD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4배 이상 데이터 압축이 가능한 영상 압축 기술과 다채널, 다객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음향 압축 기술도 UHD TV에 적용됩니다. UHD도 보시고, HD도 보시고, 또 3D도 보시고, 그거를 방송사에서 또 자유롭게 서비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열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UHD TV 핵심 기술이 미래 TV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TV 관련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미 국내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이 기술들은 현장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쳐 그 활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외산일색이던 방송 장비 시장에서 국산 방송 장비 수출은 물론 기술료 창출과 함께 새로운 장비 시장 개척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